스코틀랜드 세 번째 날에는 이콜라 주립공원 안에 있는 캐넌 바닷가도 보고 클랫섭 루프 트레일을 하이킹하러 갔습니다. 이콜라 주립공원은 다운타운 포틀랜드에서 차로 1시간 반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고요. 저희는 가는 길에 라 프로반스라는 브런치집에서 브런치를 먹고 갔습니다. 라 프로반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라즈베리 잼과 먹는 신선한 크루아상이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하이킹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캐넌 바닷가를 보러 갔어요. 와 대박! 여기도 진짜 이쁘다. 너 나오면 이거 망가져. 아, 알았어. 진짜 이쁘지? 미쳤다. 나 나와? 지나가. 미쳤다. 나는 다들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자. 이게 달라. 갑자기 햇빛 비친다. 우! 바닷가에서 보이는 등대 뒤에 비구름이 보이길래 하이킹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네. 그런데 비가 아닌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찍느라 그냥 만든 거야. 나 비에 맞아서 위에... 따갑다. 가자. 우선 차에 탈까? 왜? 어, 아프다. 어, 엄청 두꺼워. 아! 따가워. 어, 이거 대박인데? 어, 이거 큰일 나. 야, 조심해, 여보. 조심해. 이거 얼음. 어, 너 머리 위에 봐봐. 너 머리 보여줘봐. 오 마이 갓. 믿음 아니에요. 어, 이거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봐. 라이언, 너가 들면 안 돼? 아, 나 손실. 아, 이게 비가 아니라 우박이어서 이렇게 얼음이. 어? 이제 비로 변했나? 변한 것 같아. 아이, 한번 갔다 오자. 다행히 조금 기다리니까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언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날씨가 좋아져서 클랫섭 루프 트레일로 이동해서 가벼운 하이킹을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젖었어요? 아까 우박을 맞고 혼났어요. 그래서 아! 아! 와, 귀가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일단 지압이라 생각하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날이 맑아져가지고 거짓말하는 줄 알 것 같아. 맞아. 아니 이렇게 다 갑자기 또 햇빛이 나와서 하이킹을 또 가야지 그러면. 그치? 이 하이킹 트레일은 4.5km였고 루프 트레일이라서 꼭대기에서 틸라묵 록 라이트하우스를 보고 내려오는 길이 올라간 길과 다른 길로 내려오는 What? 거라 더 좋았어요. No way. 저 멀리 보이는 틸라묵 록 라이트하우스는 오고 가는 길이 안 좋은 날씨로 인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1957년에 문을 닫게 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반짝반짝거려. 괜찮아? 올라가면서는 산길을 걸었고 내려오면서는 바다가 보이는 절벽을 따라서 내려와서 새롭게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안에 구경만 하러 잠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가려고 했던 A-Pizza Shores라는 피자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한 피자였습니다. 실제로 어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의 정말 맛있는 피자였어요.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